간장은 몇 가지 종류가 있다? 문장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했어. 오케이. 뭐가 들어있는 문장과 뭐가 들어있는 문장? 비동사 am, is, are가 들어있거나 또는 하다시가 들어있어서 do나 does가 들어있는 문장. 됐습니까? 그래서 비동사 들어있거나 아니면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 됐습니까? 그러면 그녀가 어디에서 책 사니? 라는 문장은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야?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야? 그렇죠. 방금 선생님 물어본 게 사다라는 말이 있는지 물어본 거하고 똑같아. 됐습니까? 그러면 사다라는 말이 있죠. 사다가 뭐예요? 바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비동사가 아니고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니까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인 줄 알았으면 그 다음에 따져봐야 될건이 속에 두가 들어가는지 아니면 더즈가 들어가는지 이거죠. 그렇죠? 이건 어떻게 따져보느냐? 그녀가 사다라는 말을 그녀가 사니 말고 그녀가 사다를 만들어 보면 되죠. 그녀가 사다는 뭐예요? 그녀가 산다는 뭐예요? 시 바이즈죠. 난 책이란 말안 했어. 그녀가 산다는 시 바이야, 시 바이즈야. 시 바이즈. 그 말은 이 속에 두가 들어있단 말이야. 더즈가 들어있단 말이야. 더즈가 숨어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누가다를 만든 거야, 지금. 누가 니는 아직 안 만들었어. 누가 시가 뭐 한다? 바이즈 한다. 그래서 그녀가 산다는 뭐고? She buys. 그녀가 사니? 하고 싶으면? 자, 묻는 말을 하고 싶으면 이 속에 들어있던 뭔가를 꺼내서 여기다가 갖다 놓죠? 그렇죠. 그녀가 사니는 뭐예요? 그렇지. 더즈시. 더즈가 앞에 나왔으니까 얘는 다시.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완성됐어. 그럼 이제 살을 붙이면 됩니다. 전체 문장 완성. 그녀가 어디에서 그거 사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돼요? Where? 그렇지. Where?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 Does she buy? 그 다음에 남아있는 부분, the book. 그래서 뭐라고요? 그렇지. 어디에서 사는지 궁금하니까 where로 시작하고, 문장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야. 누가 뭐뭐 한다 또는 누가 뭐뭐 하니. 됐습니까? 이 부분 중간에 막 the book을 막 여기다 끼워놓고 막 이상한 데 놓으면 안 되단 말이야.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침범하면 안 돼. Does she buy 부분에는. 자, 그랬더니, 자, the book. 암만 길어봤자. 암만 길어봤자 하면 이 질문에 대답하란 말이야.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 한 개죠? 그러면 한 개라면 he 아니면 she 아니면 it이야. 그러면 he, she, it 중에 뭐야, 이거? 여자입니까? 그러면 she는 아니고 남자입니까? 그러면 he도 아니고 그럼 뭐야, 이거? 그래서 대답할 때 the book을 안 쓰고 it이 돼서 분명히 대답에 나와. 대답할 때 the book 대신에 그건이란 말로 바꿔서 씁니다. 이게 암만 길어봤자예요. 암만 길어봤자 그 the book은 귀찮으니까 확 줄여서 뭐로 바꿔 쓸수 있느냐? 이거 그책 다시 말해 그것 됐습니까? Where does she buy the book이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네요. 그렇죠. 누가 뭐뭐 한다를 붙여놓는다 했죠. 누가 she가 뭐 한다? buys 한다. she buys. she buys. 그 다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자, 그녀가 산다 그랬어. 그녀가 산다라는 말은 she buys로 가장 중요한 부분 했어. 그럼 남아있는 건 무엇의 질문에 대한 대답인 그것이고, 그 다음에 이건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하고 어디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해? 무엇이 더 중요하죠? She buys 한 다음에 그 다음 뭐? She buys it. 그렇지. She buys it at the bookstore. She buys it at the bookstor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어? 그것이란 말은 앞에 질문에서 뭐였어요? 그녀가 무엇을 서점에서 산대?
더북 대신 왔죠. 그 다음에 at the bookstore는 그 서점에서 라는 말이고, at the bookstore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서점에서 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에서? 서점에서. at the bookstore는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at the bookstore란 대답 듣고 싶어서 it은 the book 대신 왔고 at the bookstore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at the bookstore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요? 앞에서 where? 그 다음에 얘를 묻는 말 바꾼 거? She buys가 절대 묻는 말 아니죠. where? 그렇지. Does she buy가 돼야 돼.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where does she buy? 그렇지. 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물었더니? 그렇지. 그랬더니 여기에 더 시바이가 she buys고 바뀌고 더 북은 it이 됐고 where에 대한 대답 at the bookstore. she buys it at the bookstore. 오케이. 그다음 자이 문장 첫 번째 질문은 항상 그거죠. 비동사야 하다시야? 하다시죠. 그 말은 봤다라는 말이 있다라는 얘기죠. 봤다가 뭐예요? get이죠. 그러면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인지 알았으면 그 다음에 이 속에 둔지 더든지 따질 차례야. 그렇죠? 오케이. 그걸 만드는 방법은 너는 받는다를 만들어 보면 됩니다. 너는 받는다가 뭐예요? 너는 받는다? You get. 그렇죠. 네가 받는다. You get. 그 말은 이 속에 두가 들어있단 말이야. does가 들어있단 말이야. 오케이. does가 들어있으면 get 돼야 되게. 윤, 히나, 쉬나, 이시, 뭐를 한다 그럴 땐 더즈라고요. 유잖아, 유. 그러면 이 속에 두가 들어있어, 더즈가 들어있어. 그러면 겟이야, 겟츠야. 오케이, 겟츠야? 겟이야, 겟츠야. 1번이야, 2번이야. 그렇죠. 그러면 지금 너는 받는다를 만들었어. 내가 필요한 건 아니야 아직. 너는 받는다. You get. 그러면 이제 너는 받니만 만들면 제일 중요한 부분 완성되는 거야. 너는 받니? 자, 너는 받는다가 you get이야. 그러면 너는 받니? 자, 지금까지 get이 하다시고 이 속에 두가 들어있다는 거왜 따졌어요? 어? 묻는 말할때 do 아니면 does가 다시 사용되지 않나요? 오케이. 너는 받는다. You get. 너는 받니? 그렇지. Do you get? 너는 받니? Do you get?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 완성됐어. 나머지 이제 살을 붙이면 돼. 그래서 do you get? 이 너는 받니고요. 그럼 너 언제 그거 받니? 자, 언제가 why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언제는 why가 아닙니다. why는 왜입니다. 왜? 언제는 why가 아니고 뭐예요? what은 무엇입니다. 자, 여섯 가지 질문. 저 밑에 보면 있어요, 여기에. 그것도 지금 익혀야 될것 같아요. 언제가 뭐냐? when입니다, when. 언제, when, 어디, where, 어떻게, how, 왜, why, 누구, who, 무엇, what. 됐습니까? 그래서 너 언제 그거 봤니? 하고 싶으면, when do you get? When do you get it? 뭐라고요? When do you get it? Do you get?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언제인지 궁금하니까 when으로 시작했지만 너는 받는다? You get. 너는 받니? Do you get? 오케이. 그랬더니 생일날 받는데요.
오케이. 자, 누가다를 붙여본다 해서 누가다를, 누가다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 여기서 누가다를 하면 누가 내가 받는다. 이 말을 붙여놓는다 했죠. 그럼 나는 받는다. I get 무엇을? 오케이. 나의 생일을 받습니까? 무엇을? 그것을 받는데요. I get it. 언제? On my birthday. 내 생일날. On my birthday. 그래서 이 문장이 뭐라고요? I get it on my birthday. 그러니까 on my birthday는 내 생일날에 라는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언제 내 생일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죠. 그래서 on my birthday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 웨어는 어디고요? When 언제고 너는 봤니? 너는 봤니? 나는 봤니가 아니고 너는 봤니? You가 사용돼야죠. You get은 묻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고요. 왜 do you를 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하란 말이야. 이 속에 do가 있었고 여기 묻고 싶어서 you get은 너는 받는다고 do you get 하니까 물음표 붙일 수 있게 됐다고요. When do you get 하니까 언제 너는 받느냐는 얘기가 됐고 그것을 언제 받니? When do you get it? 오케이. 그래서 너 언제 그거 받니? 뭐라고 물어봤더라? When do you get? When do you get it? 그랬더니 I get it on my birthday. 자, 너 언제 그거 봤니? When do you get? When do you get it? 그랬죠? When do you get it? 그랬더니 I get it on my birthday.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그들은 가게에서 무엇을 파니? 이러고 있네요. 첫 번째 질문, 비동사야, 하다시야? 비동사 사용해야 됩니까? 하다시죠. 선생님, 방금 질문은 팔다라는 말이 있는지 물어본 거하고 똑같아요. 팔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게 누구죠? 오케이. 자, 앞에 단어, 영어 단어, 뭐, 하다시 쭉 익혀, 뭐, 만들다, 떨어지다, 달리다, 먹다, 이런 것들 익힐 때안 익히니까 지금 이렇잖아요. 팔다가 있어요. 팔다가 셀이에요. 셀. 그러면 이런 표현, 그들은 가게에서 무엇을 파니라는 문장은 비동사가 필요한 거야? 하다시가 있는 문장이야? 오케이. 그러면 하다시가 있는 문장인 걸로 생각됐으니까 그 다음은 이 속에 둔지 더든지야. 그러면 뭐 만들어 보면 된다? 그들은 판다를 만들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속에 두가 들어갈지 더즈가 들어갈지 알게 돼요. 그들이 판다가 뭐예요? They sell. 그렇죠. 그 말은 여기에 do야, does야? do죠. 그러면 이제 묻는 말 만들면 돼. 그들은 판다는 뭐였고, they sell이었고, 그들이 판이는 뭐예요? 그렇지. 이 속에 있던 does가 아니고 do가 나오는 거죠. Do they sell? 그러면 묻는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나머지 말들하고 붙이면 돼. 그들은 그 가게에서 무엇을 파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do they sell at the store? 그렇지,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요? What do they sell at the store? 이렇게 물었어. 그랬더니 채소 판대요? They 자, 누가 다를 붙여놔야 되죠. 누가 그들이 뭐한다? 판다. 그들은 판다. 이게 누가 다야. 누가 다. 영어에서 이거 붙여놔야 된다 했어. 그래서 누가 다? buy는 사다고요. 팔다는 sell이고요. They sell vegetables. 그렇죠. At the store. They sell vegetables at the store. 됐습니까? 오케이. Vegetables는 채소들이란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 채소들. 그래서 vegetables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 그렇지. What? 그 다음 묻는 말? They sell은 묻는 말 하나도 안 느껴지고요. What? What? 그렇지. 이 속에 있던 둘을 꺼내야지 묻는 말이 된다고. What do they sell? Vegetables를 묻고 싶어서 what이 됐어. 없어졌어. What do they sell? 무엇을 파니? 가게에서 뭐 파니? 그랬더니 대답이 어떻게 됐어? They sell? They sell. Okay, do they sell? 묻는 느낌 막 들고요. 이거 묻는 말 아닌데. What이 거기 왜 들어갑니까? They sell. They sell. 그들이 판다 했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파는지를 얘기해줘야지. They sell vegetables. 어디에서? At the store. 오케이. 그래서 지금 태연이가 6번 문장까지 했고요. 오케이. 갈 길이 좀 멀었어. 그렇습니까? 동영상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식 문장도 같이 읽혀주세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해요. 수요일 전까지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안녕. 잘 가.